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딩 사운드입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쵸? 그러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먹는 소리, 무엇을 제가 먹게 될까요? 아, 제목에 어차피 다 써있겠죠? 다 알고 들어오셨겠지만 바로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바로 짜잔, 바나나입니다. 까서 이게 부딪혔어요. 이게 이렇게 먹어야겠죠. 근데 이게 바나나가 아니죠. 이거는 화장품이에요. 팩인데 바나나 모양의 팩입니다. 냄새가 완전 바나나 냄새가 진짜 진동을 하는 그런 팩이에요. 이거 냄새 맡을 때마다 되게 먹고 싶어지는. 네, 그럼 이제 가짜 바나나는 치우고 진짜 바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슬리티오. 스위트만의 달콤한 선택. 근데 이 바나나를 제가 먹어볼 건데요. 예전에 제가 뭐 그 스토커 여자친구 영상이었나? 거기서 아마 바나나를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바나나 먹는 소리가 되게 좋다는 의견이 그때부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서야 바나나 이팅 사운드를 이렇게 늦은 이 시점에서야 찍게 되는, 참. 네. 바나나입니다. 그러면 바나나를 어디서 이렇게 껍질 까세요? 저는 여기서 까거든요. 이렇게 딱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 딱 따면은 이렇게 속살이 보이는 여기. 저는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 되게 좋아하고 딸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바나나를 먹어볼게요.
언뜻 보면은 진짜 같기도 하지 않나요? 언뜻 보면은. 걸었는데 진짜 날씨도 막 별로 오늘 흐렸잖아요. 비도 조금 오고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걷는데 진짜 지금까지도 막 얼굴이랑 땀이 나는데 바나나는 뭐 태핑 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딱히 귀랑 만진 느낌이 살짝 비슷한데 껍질 까는 소리 좋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바나나는 그 생생한 그냥 예쁜 노란 연한 예쁜 노란 색깔 나는 바나나는 맛이 없잖아요. 덜 익은 거라서 약간 바나나에 이런 요인 별로 없는데 이렇게 까만 점 같은 거 이게 많아야 녹 익어서 맛있는 바나나인데 이거는 그냥 살짝 덜 익은 느낌? 뭐 그렇게 막 생 바나나처럼 막 엄청 안 익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아주 맛있게 익은 건 아니에요. 그냥 먹을만 해요. 딱
그 저희 언니랑 찍었던 콜라보 영상을 지었는데 그걸 왜 지었냐면이 조금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일단 지웠어요. 물론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냐면 우선 제가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정말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컴플렉스인데 제가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거나 웃고 있지 않으면 되게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평생 지금까지 엄청난 컴플렉스여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난 되게 기분 나쁘지 않고 아픈 데도 없고 난 평온한데 불만 없는데 주위에서 너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너 뭐 기분 안 좋아? 뭐 너 불만 있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전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항상. 그래서 계속 웃고 있으려고 항상 사람들 만날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람인지라 24시간 웃고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웃고 있다가도 웃으려고 노력하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무표정 할 때도 있고 또 집중하다 보면은 신경 못 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언니랑 콜라보 영상 그 감자칩 먹는 영상을 찍었는데 제 표정이 좀 아무래도 혼자 찍는 것보다 둘이 찍으니까 신경이 더 쓰였나 봐요. 그래서 더 집중을 하게 됐고 그때 이어폰을 저만 끼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저만 들었겠죠. 이어폰을 처음엔 안 끼다가 나중에 꼈는데 이어폰 끼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잘 웃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무표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찡그렸어요. 너무 이렇게 봉지 툭툭 뜯거나 과자 하나 집을 때마다 너무 고막을 찌르는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저의 표정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심하잖아요. 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나는 이렇게 무표정할 때 화난 것 같아서 그거 되게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컴플렉스인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신경이 쓰이잖아요.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할까 하던 와중에 정말 결정적인 가슴을 확 빗을 꽂는 말을 하나 들었는데 이건 뭐 제가 뭐 그분을 같이 우리 욕합시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분이 저한테 뭐 심한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 언니를 왜 자꾸 째려보고 눈치해주고 뭔가 구박하는 느낌? 난다고 그러셔가지고 언니한테 언니 대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절대 나는 그런 언니를 내가 무시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안 그래도 표정 안 좋다는 댓글을 많이 본 후에 그 댓글을 봐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냥 일단 아뭐 어차피 소리도 너무 망작이었어요. 망작은 망작이었어요. 진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어폰을 처음부터 끼고 찍은 게 아니라서 그랬기 때문에 지웠어요 그냥. 근데 그거 되게 좋았는데 왜 지우셨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일단은 지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어폰을 만약에 콜라보를 찍는다 해도 이어폰은 꼭 낄게요. 네. 이어폰을 제가 안 끼고 해보려고 했더니만 그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다음번에는 콜라보를 만약에 한다면 이어폰은 꼭낄 거고요. 제 목소리가 좀 그리고 좀더 카메라를 의식해서 생글생글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게요.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해요. 왜냐면 내 무표정이 얼마나 험악한지 내가 아니까. 오늘 유난히 이렇게 빛이 강하네요. 아, 죄송해요. 자꾸만.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오. 여기다 뭔가 물건을 갖다 대면 카메라가 어두워져요. 오, 신기하다. 왜 그러지? 딱 여기. 딱 요 부분에다가. 다른 거 갖다 대볼까? 그래도 그렇게 되나 볼까요? 되게 신기해요. 카메라의 세계란 참 신비롭네요. 그럼 항상 여기다 이렇게 뭘 달고 있을까? 여기다가? 목 밑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항상 붙이고 있을까?
그런 카메라가 막 환해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막 난리를 안 칠까요? 오, 신기해요. 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놈의 카메라가. 이봐, 또 밝아지죠? 바나나 여기다 갖다 대면 또 이제 어두워진다? 이봐, 되게 이상해.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 하나 먹읍시다. 아무래도 이제 ASMR이라는 건 주로 밤에 보잖아요. 잘 때. 물론 심심해서 그냥 볼 때도 있긴 하지만 주로 잠이 안올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눈뽕이라고 하나? 눈뽕이라고 하나? 그거 안 당하시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는 싶은데 자꾸 카메라가 자기 혼자 막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싫어. 딱 지금 요 정도. 요 정도가 딱 괜찮은데. 그 밝기가, 그죠? 요 정도가.
그러면 오늘 바나나 이팅 사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팅 사운드라서 좀 많이 이팅 사운드답지 못한 느낌도 들고. 다음에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꿀잠 주무시고요. 모두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